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일요일은 오후에 출조할 계획이시라면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황해와 동해 먼 바다로 바람과 물결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날은 무리하게 출조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낚시 지수 보시면 보통에서 나쁨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서해안으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일요일 출조 포인트 함께 알아보시죠. 서해안은 강한 바람이 발목을 잡겠습니다. 대부분의 포인트에서 초속 10m 안팎의 흔들바람이 불겠는데요. 그나마 하조도가 다른 곳들에 비해 바람이 약할 것으로 보여 조음이 떴습니다. 남해안도 출조하신다면 바람을 감수하셔야겠습니다. 대체로 초속 9m 내외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채비 조작을 방해하겠는데요. 자리 잡으실 때 바람이 미치지 않는 장소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해안입니다. 아야진 항에서 역시 바람이 강하겠고요. 반대로 호포에서는 바람과 파고가 괜찮겠습니다. 뱅에동과 물때도 좋겠고요. 수온도 대상어의 활성을 부추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입니다. 김녕은 초속 10m 안팎의 바람이 예상돼 캐스팅하기 힘들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채비 무겁게 구성하신다면 낚시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으니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